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빅뱅 우주론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바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와, 빅뱅 우주론으로 알아본 우주의 탄생과 현재까지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학습지는 136쪽부터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허블 법칙으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팽창 우주론이 이제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해냈는데, 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같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했었죠. 결국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팽창하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해도 어떻습니까? 팽창을 하면서 물질과 에너지가 계속 생성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은 어떻습니까? 바로 요 빅뱅이 일어났을 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네요. 요거는 계속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이제 물질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였고, 빅뱅 우주론은 빅뱅 때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기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서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었죠. 바로 질량, 우주 전체의 질량과 우주 전체의 온도, 그다음 우주 전체의 밀도를 비교했었는데, 정상 우주론은 계속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질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했고요. 빅뱅 우주론은 물질이 빅뱅 시기에 다 만들어졌으니까 질량은 일정했었죠. 대신에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도 일정하고 밀도도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어떻습니까? 우주가 작은 점에서 폭발한 다음에 계속 이 폭발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온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고요. 그쵸? 밀도도 어때요? 모든 물질이 큰 공간을 차지해야 되니까 밀도도 같이 내려갔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같이 이제 비교를 했었죠. 그 다음에 살펴보면은 이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이 아닌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로 요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엔 우리가 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즉 우주 온도 3000K가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우주가 불투명했다가 투명한 우주로 딱 이때 바뀌면서 빛이 직진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직진하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이 직진한 빛이 이후에 적색 편이, 즉 우주의 공간이 커지면서 계속 적색 편이가 되면서 파장은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온도가 쭉쭉 낮아져서 현재는 2.7K의 빛으로 관찰이 된다고 했었죠. 그 빛은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2.7K인데 정말 비슷하게도 모든 우주에서 2.7K가 다 관찰이 된다는 거였고, 그쵸?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골고루 관측되고 이 2.7K 흑체 복사랑 동일한 그래프를 보인다는 게 우주 배경 복사의 첫 번째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이 2.7K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보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미세한 온도 차이가 보임으로 인해서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초기 은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우주 배경 복사가 매우 중요한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은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제 이 초기 입자의 질량비인데요. 여기서 초기 입자라는 말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초기라는 말 앞에다가 사실은 요 말을 좀 넣어주면 좀더 이해가 쉬울 건데, 바로 빅뱅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초창기 입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 입자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창기 입자들은 당연히 이제 아주 기본적인 입자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요 초기 입자들을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기본 입자라고도 불러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냐면, 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쿼크라든가, 또는 뭐 렙톤, 그다음에 뭐 힉스 입자,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라고 해서 기본 입자라고 붙였는데, 사실 뭐 쿼크, 렙톤, 힉스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교육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선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 입자는 요 기본 입자인 쿼크, 렙톤, 힉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라는 빅뱅의 초기 입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원자핵을 얘기를 해요. 원자핵이 뭔지는 사실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데, 원자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구름같이 이렇게 껴있는 상태로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원자핵은 그 원자의 가장 중심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원자핵의 질량비가 바로 이제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가 되는데, 이 원자핵이 사실은 원자의 종류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알아볼 원자핵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뭐냐면은 바로 수소랑 헬륨, 요두 가지만 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수소랑 헬륨이라는 입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은 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원자핵들이 더 많죠? 그 원자핵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5단원에서 배웠죠. 바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초기 우주에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가 이제 이 빅뱅 때 이제 한꺼번에 쫙 하고 생겼는데, 그때 만들어진 물질에는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였던 거예요. 혹시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뭐 기본 입자라고 하는 쿼크니 렙톤이니 이런 것들은 왜 얘기 안 하시나요 하는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제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에서는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정도에서 가볍게 좀 다룹니다. 왜 개수가 이건지도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시면 이제 좀더 깊게 공부해 보시는 걸좀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요 정도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양성자는 14개가 만들어졌고 중성자는 2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개수가 딱 이건 아닌데 비율적으로만 좀 따져볼게요. 자, 비율적으로 따져보면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개수로 따졌을 때몇대 몇입니까? 그렇죠? 7대 1만큼의 개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중에서 양성자 14개 중에 12개는, 양성자 14개 중에 12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는 핵반응을 해서 결합을 했더라 이거예요. 자, 결합을 하면은 여기 결합판에는 양성자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양성자가 2개죠? 중성자는요? 그렇죠. 중성자도 두 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성자가 두 개이고 중성자가 두 개인 원자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 원자핵의 이름은 바로 헬륨 원자핵입니다. 자, 왜 헬륨 원자핵입니까?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일반적으로 몇 개의 원소 빼고 여러분들 기초 원소들은 원자핵에서 원자 번호, 즉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랑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두 개예요. 그리고 중성자도 역시 같이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애들은 뭐 어떻게 됐느냐? 양성자가 그대로 남아서 12개의 수소 원자핵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수소 원자핵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만 딱 구성이 돼 있죠. 여기서 원자 핵이 바로 요건데,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가 몇 개라고요? 한 개. 중성자는요?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양성자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수소 원자핵은 총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가 되죠? 헬륨 원자핵은 몇개 만들어졌습니까? 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초기 입자라고 하면은 요 원자 핵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요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개수비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수비는 원자 핵의 개수비가 아니라 얘네들의 개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 원자 핵이 아니라 얘네들이에요. 자, 어쨌든 보면은 여기서 개수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추가를 해주면 쉽겠죠? 여기에다가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륨 원자핵을 볼까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두 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총네 개입니다. 수소 원자핵은 어떻습니까?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으니까 총 12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을 따져볼 건데요. 자, 이거의 질량은 요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를 따질 거예요. 자, 여기서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질량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질량수를 표현해 보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니까 얘는 질량이 4입니다. 4. 여기 양성자는 얼마입니까? 한 개당 1이죠. 그럼 어때요? 1, 1, 1, 1 더해지면 얘네 넷이 묶어서 4가 되죠. 또 얘네 넷이 묶어서 4가 되고 얘네 셋이 묶어서 4가 되죠. 그럼 4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얘는 한 개.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4자리가 하나니까 1. 수소 원자핵은 4자리가 세 개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수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요 질량비예요, 질량비.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바로 빅뱅 우주론을 초기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론적으로 빅뱅이 일어났으면은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을까를 이론적으로 계산했더니 계산한 게 3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한게 3대 1인데 실제로 빅뱅이 일어났으면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관측했으니까 얼마나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딱 3대 1이 나오더라 이거죠. 정확히 이론과 실제 값이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이렇게 질량비를 예측을 했는데 3대 1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값도 3대 1로 나오더라.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서 바로 이제 빅뱅 우주론의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초기 입자의 질량비,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요두 가지로 이제 빅뱅 우주론이 확실히 맞다. 정상 우주론은 틀렸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는데, 둘 중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단연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초기 입자 질량비가 아니고 우주 배경 복사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여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요 빅뱅 우주론이 맞으니까 이 빅뱅 우주론에 근거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요 그림 있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빅뱅이 요때 일어났어요. 요시기. 여기에선 대폭발이라고 제가 써놨죠? 대폭발이랑 빅뱅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주가 쭉 시작해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우주가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요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여기 끝에가 현재, 나이는 138억 년이죠. 자, 그리고 요렇게 되면서 일어난 과정인데, 자, 보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이 일어난 가장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은 과학자들도 현재 모릅니다. 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지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요. 가장 알아낸 가장 초창기의 온 우주 온도가 바로 10에 27승K예요. 공이 27개니까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그래서 매우 뜨거운 온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현재로 오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현재는 2.75K, 우리가 배운 걸로는 2.7K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이렇게 점점 많아져서 138억 년까지 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로 요 시기예요, 요 시기. 38만 년. 38만 년 우주의 온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3000K죠. 해서 3000K,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데, 자, 그 이전을 보겠습니다. 그 이전은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고요. 우주의 크기도 지금에 비해서 매우 작았어요. 물론 요 그림에선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는 전자도 따로 놀고, 양성자도 따로 놀고, 중성자도 따로 놀고, 광자. 광자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빛을 입자로 표현한 거예요. 광자는. 네. 그래서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제각기 놀았어요. 제각기 놀았는데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워낙 빽빽하게 뭉쳐 있으니까 광자, 즉 빛이 직진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주가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시기, 38만 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38만 년 되기 전에는 얘네들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원자핵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원자핵 바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죠. 물론 결합한 건 헬륨 원자핵입니다. 이렇게 헬륨 원자핵을 쭉 만들어냈어요. 요때 이미 질량비가 어떻게 되느냐? 3대 1이 찍힙니다. 수소 원자핵 3, 헬륨 원자핵 1이요. 그래서 질량비 3대 1이 요 시기 38만 년 되기 이전에 이미 딱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양성자 중성자들끼리는 서로 뭉쳐졌고요. 광자는 제각기 혼자 막 부딪히면서 놀고 있었고 불투명하니까 전자가 아직 결합을 못하고 혼자 떠돌고 있다가 딱 38만 년 되면서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지니까 원자핵하고 전자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딱 하고 이때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요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직진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우주는 불투명입니까? 투명입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현재까지는 다 투명한 우주입니다. 다.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고 요때 빛은 지금 현재도 관찰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랬다가 3000K에서도 너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막 뭉쳐지거나 그러는 게잘안 되다가 슬슬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얘네들끼리 쫙쫙 뭉쳐지면서 우주가 태어난 지 3억 살이 돼서야 초기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별들 온도는 30K까지 떨어졌네요. 우주 온도 전체는. 자, 그래서 요때 3억 년쯤 돼서 초기의 별이 만들어지고 이 별들 쭉쭉 생기면서 이 별들끼리 뭉쳐져서 초기 은하를 5억 년 전에 만들더라는 거죠. 아니, 5억 년. 우주 탄생 5억 년이 지난 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주 온도는 20K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초기 은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앞에서 봤듯이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차이가 요거에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기 은하가 만들어졌다가 이 초기 별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고, 그렇죠?
죽은 애들도 있고, 물론 지금 살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초신성으로 터지든, 뭐 백색의 성이 되든, 뭐 아니면 뭐 갈색의 성 아니죠. 적색의 성, 뭐 이런 애들이 되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 죽어버리고 또 새로운 뇌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쭉쭉 반복되면서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은하의 분포들이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됐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을 건데요. 제가 좋은 영상 그 밑에 설명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에 할애한 제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빅뱅 우주론 그 자체보다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빅뱅 우주론은 어쨌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우주론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도 볼수 있고, 왜냐면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 대폭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 바로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혀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빅뱅 우주론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급팽창 우주론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급팽창 우주론은 현재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온 우주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면서 그거를 해결한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뭐 간단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밑에 댓글이나 또는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